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운송수지 흑자 영향으로 7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으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11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수출이 26.3% 늘었지만 수입이 35% 증가하며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7월 선박 컨테이너 우임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4.5%나 급등하면서 1년 전 1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5억 9천만 달러로 뛰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